안녕하십니까. 이영탁의 미래몽입니다. 오늘부터 앞으로 한 네 차례에 걸쳐 가지고 제로 금리 또는 마이너스 금리에 대해서 여러분과 얘기를 나누어 보겠습니다. 먼저 양해해 주실 것은 제가 현직에 있지 않기 때문에 다소 현실과 거리가 있는 얘기는 있을 수 있을지 모르지만은 어디까지나 미래를 공부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앞으로 이런 세상이 온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럴 때 여러분들이 어떻게 대처해 나가야 할지 이런 내용을 가지고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로 제로 금리 시대가 오고 있다 이런 제목으로 여러분과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우선 금리 뉴노멀 얘기를 해야겠는데요. 금리 역할에 대해서 우리가 다 아는 얘기지만은 다시 한번 알아보도록 합시다. 이제 금리가 제로 또는 장차 마이너스 금리로 갈 수도 있는데 이렇게 되면은 금리의 역할이 없어지는 것도 아니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금리가 물론 자금의 양과 관계가 있겠습니다만은 금리 정책이나 통화 정책이 자금의 배분 나아가서 경기 조절 기능 이런 것들을 수행하는데 지금은 돈을 풀어도 투자로 연결되지 않고 이게 경기 회복으로 연결되지 않고 그냥 시중에 유동성만 늘어나 가지고 뭐 때로는 부동산으로 때로는 어디로 이렇게 해서 정말 우리 사회를 혼란스럽게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십니까? 왜 이렇게 됐습니까? 이게 결국은 앞으로 우리 미래 사회가 그마치 불안하기 때문에 돈이 투자 또는 소비, 건전한 소비 이런 쪽으로 제대로 쓰이지 않고 지금 어떻게 보면은 갈팡질팡 방향을 못 잡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돈을 풀어가지고 금리가 내리면은 소비로 연결되고 투자로 연결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런 현상이 제대로 되지 않고 있는 겁니다. 유동성 함정이라는 말이 있죠. 그죠? 뭐 전에도 있었습니다만 이런 현상을 두고 우리가 유동성 함정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앞으로 금리가 없어지는 세상에 대해서 우리네들이 지금 너무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있는 경향이 있습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금리가 없는 세상 또는 금리가 마이너스인 세상이 어떻게 변할지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물론 이 아주 부분 중에 하나일지 모르겠습니다만 앞으로 임차 보증금 우리가 어떤 가게를 빌리거나 이렇게 할 때 또는 전세 아파트를 빌릴 때 이런 것들은 보증금 전세는 받았다가 나중에 되돌려주는 그 돈 아니겠습니까? 그죠? 이거 받으면 금리가 없는데 여러분 어떻게 굴리겠습니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앞으로 이런 것들은 없어질지 모릅니다. 사실은 특히 전세 주택의 전세가 이제 없어지면은 그마치 월세가 더 올라가겠지요. 전세 받은 사람이 원금대로 잘 보관하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나중에 제때 돌려줘야 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면은 이런 것들도 앞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데에 겪을 수 있는 변화 중에 하나겠습니다. 물론 이렇게 했을 때 금융기관의 역할, 금융기관의 수지, 나아가서 금융기관의 졸림 문제는 이건 뭐 대단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앞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 좀 더 뒤에 구체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금리 시대에 나타날 수 있는 현상 몇 가지를 요약을 해보면 첫째, 이제 금리가 낮으니까 정상적인 금융 저축 그리고 낮은 금리가 앞으로 계속될 것 같으니까 투자에 대한 유인 이런 것들이 지금 되살아나고 있지 않지 않습니까? 안타깝죠, 그죠?
그러다 보니까 안전자산, 안전자산이 뭐냐? 이 우리 원화로 가지고 있는 것보다는 그래도 달러가 더 안전한 것도 아니냐? 세계 경제에서 누가 뭐라고 하든 일본 엔화도 그렇고 중국 위안화도 그렇고 우리 원화도 그렇고 달러가 안전하겠다 이렇게 해서 달러로 가는 그런 경향이 있고 또금 또는 부동산으로 자금이 몰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특히 부동산은 과일다 과일다 하면서 또는 과거에 일본이나 이런 데서 보면은 부동산 가격이 천정부지로 치솟았다가 이렇게 폭락을 하는 그런 사태를 우리가 보고도 지금 일부 지역을 중심으로 아파트와 같은 부동산 가격이 계속 올라가고 있는 것은 정말 정말 우리가 주의 조심 경계해야 할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거기다가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은 금융기관 자체가 이게 수지가 문제가 되고 금융기관 자체의 경영이 앞으로 어떻게 될지를 생각하면은 우리가 금융기관에다가 현금을 맡겨두는 것조차도 불안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금리를 좀더 다시 한번 보면은 금리의 뉴노멀, 금리라는 게왜 지금 와서 이렇게 됐느냐? 금리 뉴노멀은 전에도 제가 얘기를 드렸습니다만은 뉴노멀의 반대가 올드 노멀이 아니라 그죠? 올드 노멀이 아니라 올드 노멀은 에브노멀이다. 지금 완전히 비정상이다. 이렇게까지 우리가 얘기를 합니다. 전 세계가 일본 된다는 말이 있습니다. 전 세계 일본이 장기 불황 침체를 겪으면서도 일본의 기준 금리가 마이너스에까지 가 있으면서도 도대체 일본 경제가 20년 이상 살아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전 세계가 일본만 그런 줄 알았더니 지금 전 세계가 일본처럼 돼 가고 있다. 이렇게 보는 견해도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성공의 역설이라는 말로 요약이 될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전에 제가 얘기해 드린 것 같은데 과거에 성공했던 방식이라 할지라도 지금 다시 써먹으면 성공할 수가 없다. 계속 미래 사회의, 우리 사회의 변화에 맞추어서 내가 생각하는 방식, 살아가는 방식을 계속 바꾸어야 한다. 과거의 성공 방식을 그대로 적용하는 것은 필패의 길로 가는 것이다. 필승의 길이 아니라 필패의 길로 가는 것이다. 미래의 성공의 최대 적은 과거, 오늘의 성공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수가 있습니다. 앞으로 금융기관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금융기관. 금융기관의 수입이 뭘로 이루어지고 있죠? 예대 마진, 수수료, 특히 장기 금융 상품의 경우에는 과거에 비교적 높은 금리로 계산했던 그런 그 내용의 상품들, 이런 것들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지금 저금리 저성장 시대에 더구나 모바일 금융 시대, 플랫폼 금융 시대에 정말 어떻게 되겠습니까? 잘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예를 들면 은행이 점포수 직원 숫자를 많이 줄이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증권회사의 지점수도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왜 그러겠습니까? 우리가 은행 금융 거래를 할 때에 은행이나 증권회사에 가지 않지 않습니까? 그냥 스마트폰으로 앉아서 그냥 거래를 하기 때문에 이제 은행이나 증권회사 찾아갈 일이 별로 없습니다. 그리고 모바일을 이용하는 것은 모바일은 이용료가 사실은 공짜입니다. 그죠? 공짜입니다. 그래서 수수료 물론이고 예대 마진도 금리가 제로로 가는데 예대 마진이 뭐 얼마나 있을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자금이 풍부하기 때문에 또는 자금의 조달원이 다양해지고 있기 때문에 은행을 통하지 않고도 얼마든지 자금을 빌릴 수가 있고 또 기업마다 현금을 많이 쌓아놓고 있기 때문에 또 앞으로 투자할 때도 마땅치 않기 때문에 신규 자금 수요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금융기관의 앞날이 정말 정말 걱정입니다.
거기다가 방금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이 모바일 금융이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이 은행보다 더 큰 GAFA, 구글, 애플, 페이스북, 아마존 이런 IT 기업들이 송금, 결제 등등 해가지고 금융 분야로 속속 진출을 해서 앞으로 은행의 금융 종래의 금융 경영을, 금융인에 의한 금융 경영을 정말 위협하고 있습니다. 요새는 핀테크가 아니라 테크핀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죠? 테크핀. 이 IT 기업들이 금융을 점령해 들어오고 있다. 그래서 일찍이 빌 게이츠 같은 사람이 이렇게 얘기했지 않습니까? 앞으로 금융은 지속되겠지만은 금융기관, 금융인은 사라질지 모른다. 이게 바로 현재 금융기관의 운명인 것입니다. 근데 좀 얘기를 바로 드리기가 못한 점도 있습니다만 이런 걱정까지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가 1998년 우리 외환위기, 2008년 미국발 금융위기를 겪으면서 제대로 구조조정은 하지 않고 돈을 풀어가지고 양적 완화를 통해서 유동성만 지금 키워놓고 있다. 실질적인 여건은 달라진 게 없는데 돈만 자금만 많이 풀려주게 됩니다. 근데 이런 장기 저성장 불황 이런 디플레의 지속은 정부나 은행으로서는 최대의 악몽인 겁니다. 왜냐하면은 정부가 막대한 예를 들면은 부채를 가지고 있습니다. 디플레가 되면은 부채 이 빚이 실질적인 빚의 규모가 커지지 않습니까? 그죠? 커지는 겁니다. 중앙은행 할 일이 없습니다. 돈을 풀어도 이 작동을 하지 않기 때문에 정부나 중앙은행이 속수무책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할 일이 없다. 이렇게 장차 그래서 앞으로 다시 금융위기가 온다. 이 금융위기는 지난 1998년, 2008년의 위기는 전진이다. 그러니까 예비, 전진, 미리 일어난 지진인데 앞으로 진짜 대규모의 재앙, 지진이 발생할 때 이때는 금융 시스템의 문제 또는 자산 동결의 문제 이런 것까지 예를 들면 발생할 수가 있다고 극단적으로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뱅크런이라는 게 그런 겁니다. 지금 우리 현실에도 보면은 우리 현금 중에서 5만 원권이 제대로 회수가 되지 않고 있다고 얘기합니다. 또 웬만한 집에 가면은 집에다가 금고 또는 은행의 비밀 금고에 5만 원권, 달러 이런 것들을 보관하고 있는 경우가 허다하다고 얘기를 합니다. 이왜 그러겠습니까? 현재 금융 시스템, 금융기관에 대한 불안 때문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리고 금리가 워낙 낮기 때문에 은행에 둬봤자 이자가 별로 붙지 않기 때문에 내가 예를 들면은 장차 그런 긴급 사태에 대비해 가지고 일정 자금은 내가 보완하겠다 해서 이렇게 이런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걸 어떻게 보십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그래서 뭐 여러 가지 다른 이유도 있지만은 이런 이유 때문에도 나오는 것이 캐시리스 소사이어티. 현금 발행을 중단하자. 특히 고액권 발행을 중단하자. 고액권 5만 원권이 왜 그렇게 필요하냐? 은행에서 나오면은 다시 회수도 되지 않는데 이 돈이 어디 갔느냐? 이 돈이 어디 갔느냐? 5만 원권 같은 이런 고액권은 어떤 사람들은 여기까지 얘기를 합니다. 탈세, 비리, 부정, 뇌물의 수단으로 사용될 수도 있다. 되고 있다. 이렇게까지 얘기하기 때문에 이 5만 원권 발행을 중단하는 그런 문제도 앞으로 검토가 되어야 할 사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요즘 젊은이들 지갑에 현금이 없습니다. 현금이 없어도 생활하는 데 아무 불편이 없는 세상입니다. 그런데 일부 사람들은 지갑에 5만 원권을 제법 많이 넣어가지고
다니는 사람도 있습니다. 정말 한 시대를 살면서 이렇게 생각과 살아가는 방식이 다를 수도 있는 요즘의 현실입니다. 미래의 세상은 이것보다가 더 얼마나 크게 달라지겠습니까?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